오늘 마지막에는 불꽃놀이, 레이저쇼, 그리고 음악이 결합된 화려한 멀찐 미디어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멋진 무대를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놨으니까요. 가수의 공연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자리를 뜨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멋진 무대를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무대는요, 트로트의 명맥을 잇는 차세대 주자로 내일이 기대되는 가수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무대에 준비가 되는 것만 봐도 여러분께서 짐작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 박선인 씨를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많아가지고 어디다가 인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이고 여기도 많이 계시고 세상에나 아이고 풍기에 여기 분들 다 모이셨나봐요. 세상에 어떻게 나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풍기의 30대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박서진 잘했다 생각하시면 박수 한 번만 주시겠어요. 아 근데 어떻게 역시 박수 치는 게 다른 지역이랑 다른 것 같아요. 인삼을 많이 드셔서 그런지 박수에서 인삼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곡은 지금보다 더 두 배로 박수를 주실 거라 생각하고
제 노래 밀어 밀어 한 곡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신나게 앵콜곡 들려드릴텐데 이번 곡은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노래를 가지고 앵콜곡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노래는 같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한국의 남자면 여러분들이 저렇게 맨날 따라다녀서 다 알아요. 근데 오늘은 K가 아니라 풍기에 왔으니까 풍기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남자는 풍기!
들어 숙소 나왔을 때 머리 안 됐어요. 네? 아 넘어가지 말라고. 넘어가자. 그럼 앵콜곡 할 텐데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네? 여기는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삼천포 아가씨? 기내리는 삼천포에 불산대는 떠나간다 했어요. 여기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사랑할 나이? 그거는 내년에 불러주면 부르려고 아직 아껴놨어요. 내년에 불러주면 여긴 듣고 싶은 노래 없으세요? 미아리 곡에 미아리 눈물 고목에 이름 떠 이별 고목에 여기까지 그러면 이것저것 듣고 싶은 노래가 많을 것 같으면 많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묶어서 메들리로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나를 열려던 이 눈물 숨을